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동물에 관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은 젖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은요, 지금 제 집은 장흥에 있습니다. 예, 이 장흥은 소가 인간보다 많은 동네예요. 굉장히 여기는 인구도 적고요. 지금 장흥. 예. 저기 장흥 한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소들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우리 집 근처에도 소 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떨 때 밤에 그리고 비가 오는 날 특히 갑자기 밤에 소들이 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많은 소들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 주라기 공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예. 그래서 그래, 소들도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예. 한겨레에서 가져온 웹진 기사입니다. 예. 환경생태 웹진인데요. 조홍석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자, 젖소가 다 같은 음매가 아니다. 젖소도 자기 목소리가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 상태에도 일관된 특성을 간직해서 하고 있다는, 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소리에. 우리도, 인간도 이렇게 개체마다 다 목소리가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톤 같은 것도 다르고, 언어 습관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젖소도 그런 게 있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회성을 뭐 인간만큼 아니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갓 태어난 발굽 동물 새끼는 포식자를 피하고 어미의 젖을 빨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편다. 그래서 고라니 새끼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 쥐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어미가 신호를 보내면 뛰어나가서 젖을 빠는 숨기 전략을 쓴다. 오, 신기하네. 고라니는 계속 숨어 있다가, 그죠? 왜냐면 풀숲이 많은 데 사니까. 그래서 새끼는 어미가 내는 소리를 잘 알아듣는데 자칫 어머니의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포식자의 밥이 된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황제 펭귄은요, 새끼를 놔두고 어미들이 이제 가서, 새끼들 줄 밥을 이렇게 구해오는데, 그때 새끼들이 수만 마리나 있잖아요. 그 새끼들의, 근데 그 자기 새끼의 목소리와 냄새를 구분한다 그러죠. 그렇게 진화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 새끼를 못 찾아서 자기 새끼한테 밥을 주지 못하면 이제 멸종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처럼, 누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세렝게티 같은 데 사는 큰 소죠. 어미를 따라다니며 젖을 빠는 새끼는 쌍방향 소통이 필수이다. 어미와 새끼가 서로의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물 속에서 헤어지지 않는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죠. 사자 같은 거 이제 누를 항상 새끼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서로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건 필수겠죠. 소는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고라니처럼 새끼가 숨는 방식을 택하지만 그럴 곳이 없는 초원 같은 인공 환경에서는 누처럼 송아지와 어미 소가 서로의 소리를 알아듣는다. 야, 신기하다. 그래서 다른 소나 송아지의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에서 어미와 송아지는 서로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다른 소의 소리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송아지가 어릴수록 어미 소의 반응도 강했다. 와, 자기 새끼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네요. 재밌다. 그리고 소리를 이용한 소통이 그 다음 새끼와 어미뿐만 아니라 어미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연구가 나왔다네요.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 소가 내는 소리를 분석한 결과 소는 저마다의 독특한 목소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분이, 그쵸? 알렉산더 그린이라고 하는 이분이 소의 목소리를 연구하시는 분인가 봐요. 신기하네요. 이분이 호주의 시드니대 박사과정생이시네요. 아직 출산하지 않은 홀스타인 젖소 18마리가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내는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음향학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먹이주기와 발전기 등은 긍정적 상황, 그다음에 먹이치우기, 심리적, 시각적 고립은 부정적 상황으로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는 두 가지 소리를 냈다. 코로 내는 낮은 소리로는 가까운 거리의 소통이나 작은 고통을 표시한다. 흥분의 강도가 크거나 멀리 떨어진 상대와 소통할 때는 입을 열고 높은 음의 음매소리를 낸다. 저 이 소리 굉장히 진짜 밤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밤에 특히 비 오는 날 잘 들려요. 엄청나게.
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정 상태에서 소리를 냈지만 개별 울음소리의 특징은 고스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인간도 뭐 제가 웃는 웃음소리도 저의 특징이 드러나 있잖아요. 같은 웃음소리라고 하더라도 웃음소리라고 하더라도 같은 웃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카테고리 안에 있더라도 그 웃음의 어떤 뭐랄까 개성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리는 소는 무리 생활에 행하는 사회적 동물이어서 어미 자식의 각인 과정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확고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닌다. 신기하다. 사회적 동물이래요. 왜냐면 근데 젖소는 무리지어서 생활하니까. 그쵸? 서로 간에 또 소통이 있어야 좀 그쵸? 살아남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음성 분석을 통해서 소들에게 그런 형질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재밌네요. 와, 소들. 그래서 소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은 무리 안에 위계질서가 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어린 시절 어미로부터 떨어진 송아지는 장기간에 걸친 영향이 나타나며 친구가 곁에 있을 때 훨씬 잘 배운다는 사실 등에 미루어 짐작됐다. 그러니까 역시 사회적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소들이 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빨리 배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소들이 소리를 통해서 무리와 접촉을 유지하고 흥분과 고통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리는 말 많은 소가 있는가 하면 부끄럼 타는 소도 있는 등 소는 모두 저마다의 개성이 있다면서 경험 많은 농부는 소가 내는 목소리만을 들으면 보지 않고도 무리 속에서 어떤 소가 울었는지 안다고 말했답니다.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죠? 각각 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대할 때 너무 그렇게 진짜 와. 너는 나중에 도살돼서 고기가 될 놈이야. 이렇게 대하지 말고, 그쵸? 좀, 사회성을 가진,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동물로 좀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소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확산되면서 풍부하던 소의 사회적, 정서적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소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리는 소의 개별적 목소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농부들이 개별 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연구 바탕으로 우리 강아지 목소리 번역기처럼 그죠? 소 목소리 번역기 이런 거 그쵸? 딱 그렇게 설치해놓고 소의 복지에 좀 이렇게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젖소의 특이한 어떤 그런 소통 방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런 특성을 알아보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